된다 이제. 아이고 참나. 이게 더 잘 어울리는가? 아유 너무 하얀 얼굴이. 이 정도로 합시다. 아 마이 체크 원 체크 투 체크 쓰리 체크. 아 방제 게임. 오케이 게임 좋고요. 불금 8시입니다 영업전을 돌립시다. 오늘은 연합전 후에 아직 광고가 나오려나? 그럼 조금 있다가 멘트를 하죠.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왜 자꾸 부르냐? 아무 분이라도 채팅이 하나 올라오면 인사를 하겠습니다. 왜냐? 아이 군주가 없어. 요즘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아 시작할 때 전에는 프라임은 광고가 안 떴는데 이제 프라임도 광고가 떠서 일단은 프라임을 해지를 해놨어요. 이달 말까지 프라임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터보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광고 없애려고요. 광고 없애려고 터보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 공격대가 아니지. 어딜 들어가. 아 제바비버 어디 들어가냐. 아, 여기 남자 5분 뒤에 시작이네요. 다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남중평전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하던 현건적의 역습보다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일단은 만 이하의 덱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고요. 다 기본 사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두꺼비가 혓바닥을 낼름하면서 우리 장수애들을 다 쓰러뜨려요. 그래서 그거를 잘 버티느냐 또는 끊어내느냐 또는 힐 같은 걸로 버텨내느냐. 그리고 웨이브가 옮겨갈 때마다 독 웨이브가 독 데미지가 도트 데미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애들이 어지간히 튼튼하지 않거나 힐러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뉴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전투력은 최소 만 이상입니다. 최소 만 이상이고 제하 그냥 우기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탱커랑 딜러가 최소 4,5성 정도는 돼줘야 무리가 없이 힘들지 않게 버텨낼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이제 뚜꺼비가 낼름하기 전에 얼른 뭔가 끊어내야 됩니다. 보호막이 있는 친구들이나 힐러 있는 친구들 별이 높지 않더라도 보호막이나 힐러 있는 친구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유선 같은 거 옛날 유선 4성 집어넣어주면 아주 정신없이 힐해요. 깨알 힐 막 3, 4 이렇게 간부인철 하면서 짠내 스토리 다시 돈이 부족한 짠내 스토리 시작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은 그리고 남중평전전이 끝나고 제 반뽑 무뽑 축복이 끝난 후에 팔콘 밴드웨거님의 뽑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뽑기를 좀 부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대리뽑기를 부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팔콘 밴드웨거님께서 오늘이 아니면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받긴 했고요.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할 수 있도록 평일 오전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아이들이 계속 갱킹이 와가지고 되게 좀 원활한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팔콘 밴드 웨거님이 또 저의 푸사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가진 푸사를 현장 초청해서 또 저번처럼 말풍선 다이렉트로 받는 식으로 저번에 백옥석 형님 했던 것처럼 화면을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재미있게 즐겨주십시오. 산장 집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팔콘 밴드 웨거님이 낙겜 3군단에 계시고 채팅창에서 어떤 분인지 보니까 축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몰라서 모르는데 축해셔서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죽게 어쩌라고요? 또 이상한 거 뽑아놓으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잖아. 죽게인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쩌라고요? 어떡하라고? 또 나 원망할 거잖아. 나 묻었다고. 그렇게 해서 님들이 즐거우면 상관없는데 난 어떡하라고. 그렇습니다. S 두 개 드셨다고 하네요. 저기도 상당한 축회이시네요. 다 쓰신 거죠? 호재 질량의 법칙에 의하면 팔콘 밴드웨거님 호재를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한테 뽑기를 시키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나를 구렁텅이로 자꾸 집어넣고 싶어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뽑긴 뽑겠습니다만 일단은 패고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부담을 몇 그램 덜어내고 이따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 후에 남준 평전장이 시작이고요. 저는 오늘 10개의 덱을 준비했습니다. 1전장에서 하나 칠 거고요. 5전장이 시작되면 다들 이렇게 가실 거죠. 1번, 5번, 6번으로 1전장 한 덱 하나 쓰고요. 5전장은 2개, 6전장 3개, 7전장도 3개 이렇게 여기 맹육만 빼고는 하나씩 다 때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 1번, 5번, 6번 하다가 여기도 열리면 중간에 시간이 남으면 금한삼결도 한번 금한삼결이나 타사대왕도 한번 때릴 겁니다. 금한삼결을 때리는 게 나으려나?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남으면 하나 더 때리긴 때릴 거예요. 14,000짜리를 하나 남겨놔서 이렇게 하나씩 때리고 시간이 남으면 얘도 때릴 겁니다. 아마도 얘네 셋을 다 때고 나면 얘가 좀 남을 겁니다. 오늘도 맹익이 다 끝나지 않을 것이고 망화장이 열리지 않을 겁니다. 망화작이 안 열린다는 가정하에 다 발을 하나씩 담글 겁니다. 1전장이랑 2전장은 한 개씩 때릴 거고요. 나머지 전장은 맹익을 뺀 나머지 애들을 다 하나씩 때릴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름답죠? 딱 10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5초 후, 4초 후, 3초 후 남주 편전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군단인 분들은 버프를 지금 군단 버프가 돌아가요. 자, 한나라 13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앵벌 연합전 거 쓰면 됩니다. 그냥 저는 자동전투고요. 그리고 제가 알림을 오픈 채팅방이 있죠. 그걸 제가 알림을 안 한 관계로 지금 오픈 채팅방 알림을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거 그 연합전이나 치후에 대한 알림 문자를 보내드려요. 안내용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티켓에 가시면 공지에 오픈 채팅방 주소와 QR코드가 있습니다. 아들이 공통을 왔습니다. 왔고요. 딸은 5시부터 자고 있는데 언제 깰런지 왜 자는 거야 이 시간에. 일찍 자면 밥이 없어. 깨우면 짜증내고 안 깨우면 밤에 내려오는데. 연합전 시작한지. 연합전 시작했습니다. 1분 전에 조금 늦었지요. 알림 지송 대박이고 오늘은 내기 없지를. 저도요 사람 좀 모아주세요. 한 15명만 규마님도 어서오시고요. 티모 상병님도 어서오세요. 캣찌님도 어서오시고요. 사룩사님도 어서오세요. 제바비보들 4개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저수 얘도 여기네요. 요 지금 여기 저기 뭐라 그러냐 말탄 사람이랑 갑자기 말타는 이름이 저 군주랑 얘 저기가 들어가면 보호막이 쏠쏠합니다. 좋죠. 명궁인데 토한다. 이상하네요. 무난하게 깰 것 같네요. 13,000인데 보호망이랑 공손찬이가 깨알같이 도와줘서 무리 없이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크로마키천이 신기한 아들이 크로마키천을 만져보고 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러면서 4개만 돌리려고 하고요. 각 전장마다 발을 하나씩 담근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큰 무리가 없는데요. 아들아 자꾸 그만 만질래? 아들아 넘어지잖아. 아니야 안 만졌으면 좋겠어.
자꾸 그러면 접는다. 이게 이따가 대리뽑기 할 때 이거 크로마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리얼리티가 쩐단 말이지. 아직도 안 부셨니? 아직도 안 끝났어? 너 뚜껑이가 무슨 짓 하는 거야? 응, 뚜껑이. 형님이 살아계신다고? 어서 도망가도록 하자. 떨어져, 지연아! 아휴, 둘째가. 아휴, 둘째 때문에. 삼성 두 개. 장비요? 장, 촉 상향되고 이상, 이길만은 되게 많이 없어졌다고요? 전에는 촉만 때렸잖아요. 하우 부인이 없는 촉만 쏙쏙 골라서 때렸잖아요. 그랬죠, 언니들. 나도 그랬는데, 뭐. 나 알고 있어. 내가 촉촉해봐서 알아! 조조 환영이 없는 위대기라 저도 하우 부인이 없어. 이제는 하우 부인이 없어도 무섭죠. 장비가 기력을 반이나 깎아먹고 유비가 다 풀어버리는데. 아들 오셨습니까? 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밥 안 먹는 아드님. 밥을 안 먹고 가자마 하루 종일 처먹 처먹. 아까는 옷 안 입겠다고 빤스 바람으로 돌아댕기고. 이제 애가 고집이 생겨가지고 말을 들을게. 이건 내 거거든요. 내 물 또 드시고요. 장비 위험 맞춰 보첨 유비 제갈량. 장비랑 유비랑 같이 있으면은 쉽지 않겠죠? 어, 저도 그 장비랑 유비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근데 님들 짜준 대게 이제 유비랑 장비 섞어도 돼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해요? 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 물 네가 다 먹네, 아들아. 다 있어요? 저는 굳이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굳이 촉하지 마. 알겠습니다. 혹시 원소 빼고 유비를 넣어야 되나 했지. 근데 원소도 나름의 다 쓸모가 있더만요. 내 빨대 씹어서 그렇게 물 먹지 마. 애기들이 물 먹으면 지금 물 먹던 거 후루룩 다 뱉어가지고 물에 막 과자 부시러 누누 떠댕이가 너무 싫어가지고 자꾸 내 물 뺏어 먹어요. 제갈량 없습니다. 제갈량이 모자 날아갔을 때 굉장히 갯모해가 상당하던데 좀 갖고 싶긴 한데 굳이 여기서 더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관우 정도가 있는 게 아니면 굳이 촉을 묻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기존 덱에서. 알겠습니다. 이게 물 네가 물 먹어서 내가 물 먹기가 싫어졌어. 이따가 연합전이 끝나고 팔콘 밴드 외건님의 팔콘 밴드 외건님을 초빙하여 뽑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느낌표 멀티 하시면 낮겜 방송 멀티로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느낌표 낮겜2 하시면 낮겜2 방송 멀티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함께 불금 연합전을 즐겨봅시다. 오늘은 뭘 뽑는 건가요? 제 멘탈을 뽑아볼 예정입니다. 누가 뽑힐지 한번 봅시다. 신규 특연을 돌리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30연차 돌릴 정도의 원보가 있었는데 또 충전을 하셨대요. 충전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몇십 연 차인지는 이따가 들어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신규 특연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팔콘 밴드 외거님께 직접 여쭤볼게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뽑기 전에 직접 모셔서 어떤 걸 뽑고 싶어 하시는지 육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이 책 쓰면 회복량이만 그 힐이 되더라고요.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어디 내 방송 켜져 있나? 이건가? 전화기로 켜져 있었구나. 무슨 소리가 나나? 그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질 생각해놨더니 뭐니 수시로 소리가 나. 내려가니? 잘가 안녕. 지금 현지 시간 8시 8분입니다. 팔콘님. 팔콘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외건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밴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두 글자로 적당히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십시오. 너무 기십니다. 아이디가. 엘렌들님도 어서오세요. 하우부인 없으면 크게 달래는 게 없다고요? 유비 힐이야. 유비 힐이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유비 힐이랑 그거 그 스킬이. 전에는 되게 막 멋대로 썼어. 너무 멋대로. 왜 지금 쓰는 거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유비 카운터가 지금 가느라고요?
뭐가 이상하다. 뭐야 왜 그래. 둘이 같은 총나라 아니야? 시체 기절 같은 걸 유기전화를 빼놔야 된다고요? 일전장 만천으로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만천 정도면 되는군요. 제가 만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만천 정도로 하시는 것도 훌륭하십니다. 저는 만천 만이천으로 항상 못했거든요. 아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 저 이씨. 아우 힘들어. 아 무기도 칠성에 풀책량인데 왜 많이 안 나오지? 힐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비 힐량? 유비 힐량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많았나? 모르겠는데? 나 쓰면서도 그걸 일일이 숫자를 다 보고 있질 않아서 힐을 했구나. 피가 좀 차는구나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지 숫자를 일일이 안 봐가지고. 회용량을 9,974를 찍었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몇 천? 적은 뭐 1, 2천씩 이렇게 조금씩 그게 아닌가? 아 내가 책략을 많이 안 찍었다 맞다. 유비가 칠성 찍고 책략을 많이 안 찍었어. 그러면은 저의 그 기억은 적당하지가 않겠네요. 윗길 가야겠습니까? 윗길도 나쁘지 않습니다. 윗길은 천천히 넉넉히 치십시오. 이 친구들이 엄청 안 줄어요. 마원이처럼. 여기 5전장, 6전장, 7전장 깨질 동안 이 금한삼결이랑 타사대왕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부담없이 조금씩 때리시면 됩니다. 윗길 다녀오십시오. 문왕 새벽에 투기장에서 때려봤는데 개멋있다고요? 문왕이 제가 시나리오에서 만났거든요. 시나리오에 문왕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하늘로 쭉 올라갔다 오던데? 우리 애들 원래 우리 애들만 잡잖아요. 애들 전투 막 싸우는데 문왕만 하늘로 쭉 올라가더라고. 무슨 드래곤볼 찍는 거 마냥 하늘로 쭉 올라간 다음에 문왕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기인지 뭔지를 팍 쭉쭉쭉 하는데 간지는 쩔더라고. 아 뭐야 얘는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거기서 그냥 과자 먹어. 과자 한 입 먹고 나한테 와서 씹다가 입에 없으면 다시 가서 과자를 물고 온다. 아이고 참. 21,000, 11,000, 11,010? 그러면은 21,000이면은 5성... 21,000짜리는 5성 때리실 거죠? 뭐 금한삼결을 때리셔도 되고 금한삼결을 때리셔야겠네. 위로 가실 거면. 아니면 이따가 여기 대례동지나 주포를 한번 때려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도 발을 한번 담그셔야죠. 21,000 여기 한번 담그실 거 아니에요? 타사대응을 두 번 치실 거예요? 5성은? 5성짜리를 21,000으로 누굴 잡을 건데요? 21,000으로. 21,000으로. 아래를 하나? 11,000으로 타세대응 두 번 치고, 오케이. 대례동주도? 그렇죠, 대례동주를 쳐야죠. 21,000을 얘를 꼭 치셔야지. 얘나 얘를, 아무튼. 얘도, 얘가 못 깨더라도 또 시간이 안 되거나 뭐가 잘 안 돼서 대례동주를 실패하더라도 주포 정도는 한 번 더 트라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기가 먼저 열려요. 여기를 먼저 치세요. 1전장이 끝나면 타사대응을 먼저 치지 마시고 대례동주를 먼저 치셔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대례동주를 먼저 치고 나서 나머지 만천 애들로 이네를 때리셔야 됩니다. 별 높은 애들 먼저 때려야 돼요. 혹시 나처럼 잘 모를까? 난 처음에 전장에다 다 몰빵을 해가지고 한 개씩 발만 담그면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1전장만 연락에 쳐댔지. 아 그래가지고 보상도 많이 못 받고. 그거 자꾸 올라가지 마라 하더라. 왜 그러냐. 딸도 깰 때가 됐는데 내가 마지막에 때릴 때 깨겠지. 엄마 하면서 울면서 깨겠지. 딸내미는 왜 자꾸 유치원 갔다 와서 5시쯤에 자꾸 낮잠을 잘까요? 너는 왜 자꾸 여기 기어오시는 걸까요? 여기서 계속 과자를 가져와서 먹든가. 여기 과자를 갖고 와 그러면. 엄마 말도 못 알아듣지. 가져오란 말도 모르지. 유치원에서 빡세게 놀아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좋을 텐데. 우리 집 애들은 그렇진 않아요. 밤에 좀 늦게 자고 일어나자마자 거의 바로 출근을 하고 등원을 하고. 그리고 요즘 날이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찬바람을 좀만 맞아도 애들이 되게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비바람 불고 바람 불고 할 때는 등원할 때 그 찬바람만 좀 맞아도 아니요 아드님 왜요 왜 자꾸 여기 누우세요. 아이 이거 참 나원
자꾸 엄마 책상에 엎드리지 마세요. 그렇죠. 몸을 이렇게 움츠리니까 따뜻하게 입힌다고 입힌데도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를 캐가 아까 오전에 보니까 여기를 팔이 딱 됐어요. 8/8이 됐을 때 누르면 들어온대요. 하지만 이거를 아이고 괜찮아? 뭘 밟은 거야? 괜찮아? 아야 했어? 부채 밟았지. 아예. 아들의 갱킹은 성공적이었다. 에이씨 진짜. 아, 비코제가 1스택 쌓였습니다. 아 빡쳐 진짜. 이거 줄만 조금만 당겨줘도 소리가 많이 벗어나요. 아무튼 이거 숫자를 딱 맞춰가지고 받아야 된대요. 그렇대요. 호재 밟았다. 호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아 미래에서 보내는 시그널이라고요? 제발. 14,000이요? 아까 9,000원 보였는데 충전한 게 그렇게 됩니까? 5만원 충전하셨다더니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2초 남기고 잡았다고요? 오, 와, 만으로 잡힌다고? 세상에. 이런 데니까 뉴비들이 나보다 게임을 훨씬 더 잘해. 이게 게임을 한두 가지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딱 보면 각이 나오나 봐.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클리어 할 수 있고 어떻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걸 다들 아나 봐. 나 만으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무조건 실패야. 12,000도 실패해가지고 여기 8월달에 12,000으로 실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12,000으로 안 때리죠. 하지만 우리 뉴비는 만으로도 때리더라. 에휴. 만의 오토는 진짜 좀 힘들지 않을까요? 키즈님은 지금 힘들다고 하셨던 거 보니까 컨트롤 하신 거 아니에요? 만으로 컨트롤을 진짜 잘 끊어야 돼요. 이거 뚜꺼비를 2초 남기고 잡았다고 하시는 거 보면 창의 역사랑 요령기. 요령기가 좋지 않나요? 창의 역사랑 그 탱 맹장들이 CC기가 좋고 잘 버티면 뭐 할만은 하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린지언정. 그러니까 4초 만에 깨셨겠지. 그 다시 하면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깼어. 그래서 다음에 이거 또 해야지 하면 그땐 또 안 깨진다. 이게 어떤 거는 내 데미지가 막 크리가 터진다거나 막 이렇게 운이 좋은 경우도 있어. 추부인이 5성이었으면 자동으로 그것도 보장 못해요. 이 힐 들어가는 타이밍이랑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힐을 타이밍을 잘 맞춰서 넣어야 돼요. 탱커도 데미지 그 잘 받아야 되고 힐러가 높다고 자동으로 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난 언제나 생각이 틀리지. 내 말은 신용도가 낮다 이 말이야. 추부인도 역행인데 왜 사성이죠? 부인이니까요. 다른 여성이 많아서요. 아가씨들이 더 많은데 어디 추부인에게 별을 더 주나? 굳이. 수교? 소교 얘기하시는 거죠? 소교, 신원용, 손노반, 장춘하, 손상향, 체염, 알체염, 상해 역사, 히미코, 여령기, 충부인, 추부인. 아 그리고 오전에 낮에 아까 서화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C급인가를 뽑는 그 등용서가 있었어요. 골라서 뽑는 거.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거를 아껴두라고 해서 제가 아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로 서화를 데려왔어. 그걸 승천에 그걸로 서화를 모셔왔습니다. 승천 대천은 아니었어. 승천이었던 것 같아. 그 서화가 있길래 얼른 냉큼 데려왔어. 계속 보고 싶더라고. 눈앞에 계속 아른거려서 승천이었나? 아 그럼 승천이 아닌가 본데? 아무튼 뭐가 있어가지고 일단 서화를 데려왔어.
술 아무튼 서화를 데려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무슨 서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워요. 아깝죠. 아까운 건 아닌데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 동천왕을 수발을 들 아이가 필요했어. 그냥 옆에 같이 있게 해주고 싶었어. 어차피 있어도 안 쓰면 안 쓰고 그냥 까먹고 하느니 빨리 난 쓰고 싶어. 나 그런 거 뭐 안 쓰고 못 베기겠어. 써세요. 새해니까 동천왕이랑 같이 있으라고 뭐 아무튼 썼습니다. 거기 서화가 있길래요. 냉큼 데려왔죠. 그리고 바로 오성을 만들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음. 이따가 새해력으로 추궁부인을 칠 거임. 얘네가 3만대 초반이긴 한데 동천왕이 있으니까 동천왕이랑 서화를 붙였으면 추궁부인도 되긴 될 것 같아요. 불이 꺼지지 않는 불계정 빨리 40으로 찍으십시오. 아, 쾌에서 여령기로 오성이에요. 초반기 오성 만들기. 한날은 좀 참아야 된다고요? 히미코 히미코. 아, 그러고 보니 이제 맹우랑 올도골도 다 터져갑니다. 푸뚱님이 오늘 오전 방송도 까먹고 못 오시는 걸 보니 오늘 뭔가 좀 바쁜 일이 있거나 신경을 쓰지 못할 뭔가 사건이 있는 게 아닐까? 밖이래요? 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셨을 수도 있어. 보니까 친구들이랑 독도도 놀러 가시고 우리 아싸랑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인싸야 인싸. 인싸야 인싸. 동천왕은 피를 자기가 이렇게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이렇게 이거 기력 깎고 자기 체력 채우는 게 너무 사기야. 그리고 맞으면 맞을수록 기력도 엄청 빨리 차. 거의 하우보임보다 한 번 더 하우보임보다 한두 번 더 스킬을 더 써요. 혼자 탱이고 하우보인 앞에다 이렇게 놓고 막 그 장수지능 같은 거 하면 하우보인처럼 스킬을 많이 써. 저 같은 사람이 아싸라고요. 아싸인 척하는 인사라고요? 아, 그래도 이렇게 밖에 나돌아다니는 껀떡지가 있는 게 어딥니까? 젊을 때라도 좀 돌아다니지. 나이 먹으면은 체력이 다 돼가지고 나가기도 귀찮고 또 애 낳고 이러면은 밖에 나가는 것도 마누라 눈치 보여요, 님들. 뭐 그렇게 된다는 가정도 조금 억지긴 하지만 지금 혼자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많이 만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하자.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할 이유는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다. 시간이 부족하다. 올돌골 터졌슈. 맹우가 터지겠죠. 하지만 나는 맹액을 치지 않을 거임. 맹액은 시간 낭비니까. 엘베 교체 공사에서 엘베 못한다고요? 그거 며칠 걸립니까? 그 보통은 옆라인 옥상 튀어주지 않습니까? 고층은? 저희도 옆라인 옥상 튀어져가지고 고층은 옆라인 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라고 지금 안내를 해주던데. 아, 원래 열려있어요? 1,2주? 오래 걸리네. 아이고야. 아, 원래 옥상을 개방을 해놔요? 보통들은 잠궈놓지 않나? 와우 못하게 하면 여자는 수집 간다고 꽂아버리던. 내가 게임을 하고 많이 그 남초 집단에서 놀아서 그런지 게임하는 남자들을 가만두질 못하는 여자분들이 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 홀수님 말씀 마냥 제일 건전하고 제일 돈이 적게 드는 여가생활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편이 여가생활 하는 꼴을 못 봐. 나는 그 이유가 뭔지도 알 것도 같아. 이유는 알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형사한테 개고장. 한 번에 작업한다고 오래 한다고? 한 번에 작업한다고? 와... 그게 되려나? 그래도 되나? 리니지만 안 하면? 저희 고등학교 때 그때 리니지 애들 고등학교 때 리니지를 많이 해가지고 리니지 핑계인지는 내가 봤을 때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리니지를 더 많이 하긴 했어. 리니지 때문에 대학 못 갔다고 징징 우는 애들이 많았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리니지가 아니어도 그렇게 대학을 열심히 갈 애들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리니지 탓을 하더라고. 집안일하다 남편 게임하는 거 보고 있으면 집안일 안 도와주고 게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이게 남편들이 자기 잘 시간을 쪼개서 게임을 해야 돼요. 자기 잘 시간을 쪼개서 게임하고 가정이 인원수가 있을 때 이게 구성원들이 있을 때는 게임을 하면 안 되죠. 눈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와이프는 특히 요즘은 또 아내분들이 직장생활 많이 하니까 직장생활에서 돌아오면 집안일하고 아이들 보고 몸이 좀 지치는데 남편이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빡치죠.
그래서 제가 남편 방을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항상 전도하는 이유가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게임하는 게. 그리고 나와 있으라고 하고, 낮에나 활동할 때 나와 있어서 나와 있으라고 하고 도우라고 하고, 서로 빠이빠이하고 자러 가는 시간에 남편은 자는 시간을 한두 시간 쪼개가지고 게임하고 자고.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낚시는 정말 하지 말아줘. 낚시 정말 극혐이다. 낚시 취미는, 아, 와이프분이 나가서 노는 거, 이렇게 야외 활동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낚시 취미는 좀 비추예요. 나중에 가정이 생기시면 낚시는 좀 비추기는 해. 혼자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낚시는. 게임이 얌전하죠.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게임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만 있잖아, 남편이. 급하면 부를 수도 있고. 맹익 터집니다. 준비하세요. 저는 5번에 가서 어디 보자. 대뢰동주랑 주포를 한 번씩 때릴 겁니다. 맹익 들어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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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들어갑니? 다.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낚시하면서 낚시하는 나의 모습 너무나 멋지면서 카메라 사진 찍고 낚시 가는 게 심심하면 안 되니까 카오디오 풀 세팅하고. 그런 남자 안 만나요. 시트님 그런 남자 절대 안 만납니다. 여자들은 같이 낚시 활동을 좋아하는 여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애초에 만나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보상으로 너에게 게임할 시간을 줄게, 이런 개념이 되죠. 나중에 가족이 생기면 아무래도 집안에 좀 집에 좀 여자들이 좀 더 집안일을 조금 더 하게 되고 애들을 조금 더 보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자들이 손이 좀 더 많이 가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남편이 눈치껏 해야지 아직까지는. 제 게임도 최소한의 돈으로 주는 취미. 저도 게임 굉장히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인데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별로 없어. 차 오디오 카메라가 3일째요? 어우야, 어우야. 게임은 시간 갈지 돈, 그쵸? 돈이 이게 가챠 같은 것만 하지 않으면, 근데 가챠 있는 거 하기 시작하면, 저도 남편이 이거 무과금으로 하니까 그냥 냅두지. 나 오늘 얼마 썼어, 얼마 썼어 하면 사실 조금씩 열받을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결혼하고 커밍아웃. 그 요즘은 또 이혼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갔다 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그 물론 이제 제 친구들에 한해서긴 한데 아 이 친구들이 이혼을 제일 많이 하는 그 시즌이 있어요. 첫째 아이 출산하고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지금 우리 둘째 나이 4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혼을 할 확률이 많이 높아요. 남자들이 아이나 이런 거에 그 와이프랑 코드가 안 맞으면 그때 제일 많이 갈라서는 것 같다. 그때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이 깐난에게 엄마가 이제 깐난에게 막 양육할 때 2시간도 못 자고 3시간도 못 자고 할 때 남편이 그걸 안 받아주면 여자가 마음이 안 돌아가요. 미국 가고 싶으신 분? 떠오르는 애들이 몇 명 있긴 한데.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남편만 원망하면서 크면 애들이 그게 애한테도 별로 안 좋아요. 보통 애들이 어릴 때 그렇게 갈라서더라고. 그게 아니면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친척들 보면 보이죠. 친척들 보면 보이죠. 아들 딸들 대학 가고 나서 헤어지죠. 이렇게 이혼하죠. 그때 그렇게 딱 시기가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 낚시는 결혼 전에 숨기세요. 나서 뭘 숨겨. 그러다가 밝혀지면 어떡할 거야. 저는 이게 연애 결혼을 좀 권장하고 계획 임신을 좀 권장하고 싶어하는 편이에요.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아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선이나 뭐 소개팅으로 만나고 얼마 오래되지 않아서 1년도 안 만나고 임신해서 결혼했어 이러면 난 그게 너무 되게 좀 안타까워. 몇 년 정도 만나보고 서로의 삶을 좀 많이 겹쳐보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아이를 출산해야 서로에게 데미지가 덜 들어간다고 봅니다. 친구 중에 되게 좀 그 뭐야 그 아까 아이가 어릴 때 이혼한 친구들 중에 수려한 외모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 몇몇 아까 미국 얘기하니까 그 두 친구가 생각이 나네.
수려한 외모에 아이가 하나씩은 있어. 굉장히 예쁜 친구들. 소개시켜드릴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두 친구가 있네요. 2만 1000이면 간단하게 쳐야죠. 18로도 무난히 치는데 간단히 5성 쳤다고요? 지금 제가 18,000으로 치니까 2만 1000이면 자동 전투로 충분히 칠 수 있을 겁니다. 그 2만 1000의 전투력이 이 딜러들에게 쏠린 전투력이 아니라면 앞에 탱커 둘 있어야 되고요. 힐러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보호막 주는 친구. 그러면 2만 전후로 저도 지금 18,000인데 탱커 둘은 5성, 기본 5성, 그 다음에 힐러 하나 5성 이런 정도 되면 자동 전투를 해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000 노힐로 잡음? 그렇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건 항상 최악의 경우, 알았죠? 팀들은 저보다 다 잘하니까 아마 노힐러로 18,000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님들은 겜잘하니까. 나는 얼마 전에 미궁도 자동전투를 처음 해봤네. 미궁 자동전투에도 똑같더라. 내가 손 컨트롤해서 39층 40층 가나 그 자동전투로 39층 40층 가나 똑같더만. 아휴, 내 손가락이 정말 구데기인 것 같아. 그래야 방송 보면도 채팅도 치고. 그것도 그렇죠. 저도 여기서 컨트롤하면 얘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채팅도 제대로 못 볼 겁니다. 하나는 깔끔하게 포기를 하자. 대신 넉넉히 덱을 짜면 된다. 오케이. 순상님 덱 정도면 50층을 깨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40층에서 항상 막히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40층을 한번, 처음에 40층 한번 딱 깼는데 그 다음부터 40층이 안 깨져. 이게 그 뭐지? 독 데미지로 호요호요호요 하고 지 보호막 쓰는 있잖아요. 아세요? 40층에? 호요호요호요 하고 지 보호막 쓰고 호요호요호요 하고 독 데미지 주고 호요호요호요. 아시는 분 있을 거 아니야? 호요호요 할 때 뒤에 셋이 다 죽어나가. 호요호요호요 하고 지는 보호막. 호요호요호요. 뭔지 알겠죠? 알겠죠? 탱을 장비를 해도 뒤에 딜러 넣는 애들이 다 죽어. 호요호요호요 이러면 없어. 애들이 데미지가 3분의 1씩 빠져. 호요호요 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고 죽어. 무효화로 보호막을 벗겨야죠? 무효화? 무효화 있는 친구가 어딨어 나한테. 생각해보세요. 님들이 장비? 장비 하나? 장비를 무효화를 했어. 그 다음에 또 보호막 바로 쳐. 걔는 보호막이 굉장히 빨리 오던데? 보호막이 되게 빨리 와.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걸 수도 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게요. 바로 안 친다고요? 내가 못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럼 제가 이 계정을 저기 산장 드시면 드리면 50층 가뿐하게 깰 것 같은데. 자, 여기 오전장도 두 개 다 때렸고요. 그러면 남는 시간에 누굴 때리면 됩니까? 타사 대항. 시간이 많으니까 그만 상대를 한번 때려봅시다. 14,000으로 얘를 때릴 수 있을까요? 뭐 안 되면 말고요. 안 되면 이따가 다시 때리면 되죠. 어차피 맹액 또 이제 군주 맹액을 또 잡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이전장은 트라이하는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입 맞고 두드려 패는 게 좋다고요? 나 왜 님들이 말하는 게 다 연상이 안 되지? 난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고 있던 거야? 얼마나 못하는데 님들이 말하는 게 연산으로 전혀 떠오르지 않지? 뭘 얘기하는지. 침묵, 나한테 침묵 소리가 누가 있었지? 장비는 이제 이해가 됐어. 장비를 무효로 넘기고 뒤에도 이렇게 잘 죽지? 마의 명상? 저걸 저렇게 묘사할 줄이야? 뭔지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진짜 안 되더라고. 지금 아들이 저녁으로 과자를 잔뜩 섭취하고 혼자 놀고 있고요. 딸내미는 낮잠을 5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고 있습니다. 애들이 협조만 해주면 미궁도 좀 님들에게 좀 물어봐야겠네요. 뽑기까지 하고. 뽑기를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뽑기를, 이거 끝나고 뽑기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뽑기를 하고, 저번처럼 치유 간단하게 개념 알려드린 것처럼 미궁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뽑기로 마무리하면 내가 멘탈이 저까지 지금 성공한 덱을 좀 표시를 합시다. 18,000도 성공을 했고, 이것도 이것도 성공할 것 같은데요? 보완하니까 지금 얘 사성 능조 빼고서는 얘네가 다, 아 여기 육성도 있네. 환기 육성이 여기 숨어 있었네. 여기서 잘만 버티면 너무 빨리 쓴 거 아니냐?
이거 이따가 뚜껑이한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바로 녹아버리고. 버티나? 이거 자동 전투로 되려나 얘네가? 되겠니? 야, 탱크가 다 녹아버렸는데? 안 되겠는데? 아빠 찬스요? 아빠가 아직 퇴근을 안 했어요. 아까 보니까 한 시간 전에 그 군단전을 했던데. 일단 얘네 둘이 좀 단단해요. 한계랑 손한이 못 버티냐? 야, 스킬, 됐다. 잠깐만, 된 거 맞아? 앞이 안 보이는데 스킬을 왜 써, 이 바보야. 에이씨, 앞이 안 보이는데 스킬을 왜 쓰냐. 이거 못 버티겠다. 야, 못 버티겠는데? 야, 다시. 이거 컨트롤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좀 저기 한번 보고 한번 더 해보자. 한번 더 해보자. 이거 33%일 때 오나라. 그래, 너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 컨트롤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을 해봅시다. 우가 PC에서 모바일 게임 키는 거 뭐 쓰냐고요? 모모요. 처음에 녹스 쓰다가 그 킹덤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자꾸 뭘 만지라 그래가지고 안 하고, 그 다음에 미뮤 쓰다가 모모로 갈아탔어요. 모모. 지금은 모모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모를 쓰고 있어요. 모모. 녹스는 저희 딸내미 프로그램이 잔뜩 깔려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리고 요즘 킹덤이랑 자꾸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킹덤 할 때마다 뭐 자꾸 버전이 안 만난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엘리로 뭔가 통합됐다고? 뭐가 통합이 돼? 뚝딱. 뭐야 이거, 뭐야, 왜 쓰러지면 안 돼 얘는? 뭐야, 왜 더 못해? 야, 자동 전투보다 더 못하면 어떡해. LD 플레이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뭐야? 얘 스킬 썸보. 야, 기절로 쓰네 얘가? 좋은데? LD 플레이어가 뭐예요?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그렇군요. 죽기 전에 스킬 한번 쓰고 죽어라. 너는 침묵이야? 에이씨, 침묵이었어? 얘 작은 애 치고, 얘는 이걸로. 뭐가 바뀌었군요. 그렇군요. 바뀌었습니까? 바뀌었군요. 아, 뚜껑이 있을 때 얘를 한번 쓸 수 있으면 써봐야겠네요. 이건 침묵이라고 했고, 얘가 기술 쓸 때. 뚜껑이 할 때 얘 썼어야 됐어. 침묵. 늦었어. 야, 침묵을 왜 지금? 그래, 침묵 됐고. 자동 전투. 죽기 전에 스킬을 써. 어서 빨리 스킬을 써. 갈근이는 다른 덱에 있어요. 갈근이는 얘보다 상위 덱에 있습니다. 아, 모모가 개발을 포기했다고? 타사 대왕 쳐야겠다. 14,000원. 나는 안 되겠어. 이걸로 하자. 이거 맞지? 오나라? 네, 이건 사성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때리려고 했던 애나 때립시다. 모모가 개발을 포기하고 녹스에서 가져다가 업데이트해주다가 이름 바꾼. 저는 5성은 14,000으로 칠 수가 없네요. 제 손가락은 여기까지입니다. 갈근 황계 주태 연결전에 왜 따로 났냐고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놔야겠다. 갈근 황계 주태 연계가 좀... 다음에는 얘네 셋을 붙여놔야겠네. 알겠습니다. 만으로 그만 삼결을 못 잡는 피 조금 넣고 못 잡는다고? 나는 14,000으로도 못 잡았는데. 손한 보내고 거기다가 손한 대신 갈근이를 넣어라.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속성 같은 애들로? 웬만하면 속성 같은 애들로. 자, 누가? 산장집사님. 산장집사님 가라사대. 산장집사님 가라사대. 오케이, 메모 완료. 무슨 말인지 알았고. 마등 있으면, 네 마리 다 있으면 개꿀이라고요? 마등 리메이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안 갈아요? 뭘? 가라사대. 그가 가라사대 그 드립이 아니고요. 가라사대 안 갈아요. 아이고, 아재요. 안 간대요. 야, 이거 잠깐만, 이것도 지냐? 야, 마, 이건 지면 안 되지. 봐,
조금만 힘을 더 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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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이기겠지. 마등이스 모블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등이 리메이크 마등 말씀하시는 거죠? 저요? 자동 전투예요. 왜요? 왜요? 제가 왜요? 물리쳤잖아요. 맞아요? 마등 리메이크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마등 리메이크겠지, 설마.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 게임 손가락은 구데기야. 고전하는 거 되게 없어 보인다고? 뭐 이 정도 가지고. 치유할 때도 막 한 명 혼자 살아남고 막 이러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 브론즈 플레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님들한테는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난 이게 늘상 해왔던 게임이야. 마등 없어. 마등, 황계, 제갈근, 주태. 전에 그래서 누가 주태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주태를 호패 모아가지고 등용을 했죠. 그래도 제빈 주태 육성이 다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택이 다 육성이 된 거는 육성을 다 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군단 내에서 그래도 장수 대진부터 올리고 지금 4천 몇이지? 4천 제가 지금 4373이거든요. 이거부터 뭐 올리고. 5군 5전장에 주포가 22%. 여기 2전장의 금한삼결은 이미 끝났고요. 여기서 맹액이 없어질 때까지 시간 좀 여유가 있죠. 없어지고 나면 다 한 번씩 때리고 또 기다렸다가 또 하나씩 때리고 하면 끝입니다. 지금 1전장 2전장은 다 발을 한 번씩 다 뭉갔어요. 이제 나머지는 맹액 빼고 한 번씩만 더 때리면 됩니다. 좋고요. 좋습니다. 좋고요. 이거는 알뜰살뜰 딱 코 딱 땜. 빨리 올라오서 애들 키워야 말이지.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님들이 알려준 그 최고의 대기 얘잖아요. 여기에다 유비 아니 얘가 아니구나. 얘 네가 여기 왜 들어가 있냐 여기. 최종 얘잖아요. 그죠? 맞죠? 자 다음 칠성은 신원영이죠. 그죠? 신원영을 칠성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곽조가 초각이 되는 거 맞죠? 곽조를 제일 먼저 초각하고 그 다음에 신원영 칠성 맞습니까? 지금 뭐 곽조 뭐 뭐야 곽조가 되게 이상 좀 쓸모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은연히 들리는데 그것도 이제 유비 한정이라면서요. 저도 올 초각 세회대구로 때렸는데 집번 그거 저기 킹덤계에 올리신 거 봤어요. 하우본이 혼자 다 때려잡아. 그러니까 곽조 떡락은 유비 상대로만이라고 하니까 육성이 세 마리인데 동천왕이랑 하우분이 다 합니다. 예. 얘들은 도울 뿐. 이 둘은 도울 뿐. 얘네는 공포 걸어주고 이거 보면은 애들이 광역 CC를 많이 걸어가지고 상대가 굉장히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얘네가 벨만 높아져도 미스만 안 나면 원소 먼저 칠성하라고요? 아 원소가 더 급합니까? 저는 신원형을 먼저 칠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원소가 칠성이 뭐냐 스킬이. 아 급수배묘. 아 급수배묘. 급수배묘 때문에 얘 빨리 때리면 기력도 빨리 차고 더 때리고 뭐 이런 겁니까? 아 급묘 때문에. 그러면은 곽조 이제 초각은 곽조가 이제 초각이 먼저 들어갈 것이고 재료가 모이면 원소부터 칠성을 만들면 됩니까? 선생님들? 선생님들요. 올 초각이면요? 올 초각이면은 뭐 좀 더 올라가긴 하겠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데드쿠스님은 이제 원소를 금묘가 더 먼저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손노바는 나중이구나. 제일 마지막에 너는 제일 마지막에 신원형 원소부터 동천왕이랑 하우보인이 스킬을 또 더 빨리 쓴다는 거 아니야? 금묘가 들어가면 난 신원형을 먼저 해주고 싶었는데 그럼 원소하고 빨리 신원형 재료도 빨리 모아야겠다. 원소를 그러니까 이 스킬이 훨씬 빨라진다고 하니까 또 하우본이랑 동천왕이 스킬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하우본도 지가 더 빨리 쓰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원소가 해준다면 원소에게도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잠깐만 신원형이 이건 뭐야 스킬이 따끔한 당부? 웨이브 시작 시에 피해 증가 강요? 첫탑 책략 얘는? 전투 시작 시 얘도 전투 시작 시냐? 첫탑 챙냐? 첫탑?
전투 시작시랑 첫타 웨이브 시작시? 그러면 보통 3웨이브까지 있는 것들을 웨이브 마다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 미군 같은 데서도 공속 감소? 그러면 일단은 원소를 먼저 하는 걸로 하죠 뭐. 전 신원형 칠성 있는데 장수들은 저도 피하거든요. 신원형 칠성이면 안 죽더라고. 아군은 먼저 때리고 적은 느려지니 스킬을 빨리 쓴다. 맹장 다음이 시체급 명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원소를 먼저 하는 걸로 하죠. 원소. 감사합니다. 순상님들 감사합니다. 한수 배워갑니다. 굽신굽신. 좋아요. 그 와중에 맹획은 66%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상 획득하라. 알았다. 소탕권요? 소탕권은 그거 도안 모을 때, 도안 작업할 때 씁니다. 우길이 도안 작업할 때 보통은 이렇게 뭐 손노반 지금 뭐 원소를 해야 되니까 원소 이렇게 가면 여기 이게 어디 갔어? 이렇게 도안이 부족할 때 이런 걸 이렇게 한 번씩 돌려줍니다. 저는 보통 소탕권을 이럴 때 씁니다. 이거 한번 세 번 돌려서 한두 개씩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없으면 또 얘 또 가서 또 한두 번씩 눌러서 쓰고. 저는 소탕권 용도를 이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재료가 얘가 팔일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모으고 팔일 때 얘 하나만 더 있으면 될 때 그럼 요거 이제 하위에를 열 번씩 돌려서 재료를 하나 수급해 옵니다. 그런 용도였습니다. 재료 수급용으로. 원소가 칠성이면 저게 굳이 낄 이유가 없다. 아, 그 정도입니까? 원소는 급수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원소를 넣은 거라면 원소가 칠성을 먼저 찍어야 되는 게 맞네요. 미안하다. 너를 제일 장비를 제일 늦게 맞췄네. 그것도 모르고 손노반을 먼저 빨간색을 맞춰버렸네. 그러면 내일부터는 원소 거 작업 들어간다 이제. 원소 아유 제가 격파됐대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뭐 누구든 한 대씩 때리면 됩니다. 자 한나라 30 누구든 먼저 때리면 됩니다. 같은 애를 세 번 때려도 되고 누구든 때리면 돼. 지금 일단 세 덱을 다 돌리면 돼. 그래서 조비 이야기했던 거. 조비 5성이 나에게 왔지. 하하하하. 뭐라는 거야? 또 영. 오전장 끝. 빨리 들어가십시오. 빨리 누구든 빨리 세 번을 때려야 됩니다. 장비는 천천히 맞춰도 되는데 난 저렇게 장비를 빨리 맞추고 싶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빨리 옷을 입혀주고 싶어. 나의 애정도를 저 옷으로 판단하는 거임. 룩달러? 아니 저거 뭐 바꾼다고 뭐 그 비주얼이 많이 바뀌는 거 아니라면서요. 근데 맞춰주고 싶어. 저것 때문에 단풍잎이 너무 안 모여. 단풍잎이 너무 조금씩 모여. 그래도 단풍잎도 동시에 하면서 꾸준히 모으고 있다. 5성 작성하러요? 아 이제 다 돌리셨군요. 이따가 뽑기 할 때 또 오십시오. 작업하시다가. 장비는 빨리 맞춰지지도 않은 그 보름을 이 짓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짓을 이 게임 한 이래로 애들이 칠성된 이래로 이 작업을 하루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50회 돌리는 거는 재료 작업을 50회씩 돌리고 50회 돌리면 다풍잎은 35개밖에 없고 왜 그렇지 뭐. 저렇게라도 돌려서 그냥 나 혼자 뿌듯한 거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임. 재료 그게 저는 저 빨간색 옷 입은 애들이 꽤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칠성 애들은 다 입고 있습니다. 단풍잎 토벌로 안 돼요. 소탕으론 돼요. 소탕은 됩니다. 아, 소탕 돼요. 아 칠성 장비? 아 봤어요. 칠성 장비 봤어요. 그것도 다시 그 짓을 또 해야 되더만. 육성 때 했던 짓에서 더 해야 되더만. 미쳤구만. 내가 보고 내가 난 육성 장비 끝인 줄 알고 아 빨간색 다 장비 다 맞춰놨다 했는데 그 상위 레벨 이렇게 눌러서 보니까 어우야 맞죠 그거. 했던 짓을 또 해야 돼. 아 그 있는 거에서 좀 하면 안 돼? 왜 했던 짓을 또 하게 만들어놨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소탕으로 단풍잎 됩니다. 그 21-6을 소탕으로 10번 돌리면 단풍잎이 10개가 나와요. 한나라도 썼고요.
이게 경험치를 되게 잘 줘요. 이렇게 천 몇씩 잘 안 줍니다. 이거 저기 뭐야 시나리오 돌아도 저렇게 많이 안 줘요. 경험치가 되게 개꿀이야. 쌀 소모하면 단풍은 나오죠. 동도나 또 때릴까? 아니야 이번엔 널 때릴게. 고정? 너는 위 나를 때려볼까? 가자! 손견을 왜 해주지? 역해를 해줘야 되는데. 히미코? 제일 예쁘니까 히미코 먼저 어때요? 손견이 근데 기본적으로 맞아주는 애를 좀 별을 높여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야지 그 맹장에 맞는 것도 저 더 잘 맞아지고 그 적 그 더 잘 맞아진다는 게 덜 맞아지고 미모는 체험한 고민이다. 체험이 먼저냐 히미코가 먼저냐. 센 거 키울 거면 있게 많아져. 지금 이미 게임 컨셉을 역해들로 잡은 이상 이거는 히미코를 먼저 해야 돼. 제 생각엔 히미코. 히미코 한 표 드리겠습니다. 제 표는 히미코에게 넣어주세요. 맹장을 맞는다는 것이에요. 새외길만 걷습니다. 소화가 없어요? 그 뭐지? 월 출석 다 하면은 주는 거에서 그거 서화 뽑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뽑았던 게 그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그거 월 출석 28일인가 그거 출석 다 하면 주는 거 그걸로 뽑을 수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가 봅니다. 캐찌님 복귀 출석하고 또 한 달 더 하면 되지. 복귀 출석 제일 마지막에 그거 없어요?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거 손노반 뽑은 거? 월추성은 대천입니까? 아 승상 대천 자꾸 헷갈려. 랜덤 승상이야? 승천으로 뽑기는 아깝고 아니 저분은 이쁜 거 뽑는 게 문제라니까. 좋은 거 뽑는 게 문제가 아니야. 원 설 뽑아야 돼. 무조건 서화야. 저분은 그거 설을 받는 순간 서화야. 님들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 취향 존중해 주십시오. 다들 아깝대. 난 서화 썼다고. 서화 불렀다고. 그거 봐. 안 아깝대잖아. 나도 안 아까워. 나 그걸 오늘 당장 썼어. 오늘 당장 난 서화를 보고 싶어서 불렀다고. 만나자마자 오성을 만들어줬다고. 애들 팍팍 긁어가지고. 본인이 안 아깝다잖아요. 아 그래요? 대천이에요? 승천에 서화 있는데 아깝다고? 제가 뽑은 건 대천이라고? 승천에도 있고 대천에도 있고 둘 다 서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서화가 있다고 그럼? 둘 다 서화가 있는 거야? 너 지금 뭐 잘못 이해하고 있나? 누구 때릴 차례? 너다? 너 때릴 차례지? 악환. 악환은 지금 얘네로 때려야 되는데 얘네로 때려질까? 아? 승천에 있는 애들이 대천에도 있냐고? 서화 B급? 그러니까 내가 승천을 써서 서화를 뽑은 것 같은데 자꾸 님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서화가 B급이면 제가 승천으로 뽑은 게 맞아요. 이게 제가 대천 승천 이렇게 둘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먼저 까가지고 서화를 불렀거든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승상이 그 보관함에도 더 위에 있잖아요. 이럴 때 보라고 표파일 드린 거잖아요. 아니 내가 표를 본 게 아니고 승선을 까니까 거기에 서화가 있어서 난 서화를 썼다고. 걔가 B급인지 C급인지도 안 보고 거기에 까니까 서화가 있더라고 얼굴이. 그래서 뽑았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승천에서 서화를 뽑았어요 했는데 님들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머릿속이 더 혼란해졌다는 거지. 대천에 있는 애들이 승천에도 있다고? 그래요? B급 힐러면 난 잘 뽑았네. 잘했네. 표팔 업데이트 번 올려야 되잖아. 조절은 또 왕천이야? 신캐 나와서
업데이트 해야 돼. 부들부들. 또 자꾸 그거 자동차 위에 올라가냐. 쭈쭈쭈. 또 자꾸 이거 제바비보 이 이거에 굉장히 애가 관심이 많아. 이 제바비보를 애가 자꾸 봐. 그래서 좀 걱정이 돼. 얘가 제바비보를 또 버릇처럼 말하고 댕기는 건 아닐지. 어 그거요. 제바비보. 아들과 딸이 이 제바비보 비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고요. 뽑기 평생 해야겠다고요? 서시? 서시 오국태 조절 곽주를 원하시면 캣증님은 이 게임을 접을 일이 없겠네요. 서시. 지금 우리 군단의 그 리세마라 장인도 아직 서시를 못 뽑아봤다고 하시던데. 단반 비약이 없대. 얼마나 많이 했으면. 다 밭기가 나는 데 쓰셨구나. 이게 뉴비들은 그거 쓸 일이 없어서 쌓이는데 저도 밭기가 나는 걸 되게 나중에 알았거든요. 야 왜 다 죽어있냐. 잠깐만요. 야 이거 자동전투로 못 깬다고? 야 이거 니네 피 얼마 안 남지 않았니? 그래 소교가 힐해서. 야 갈근이가 피 한 번만 더 딜을 더 하자. 야 힐 딜이네. 네 명이니까 힐 엄청 많이 받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인원수에서 우리가 이겨. 주유가 열일하면. 그렇지. 주유가 열일하겠지. 야, 탱커가 두렵는데 이걸 이긴다고? 아, 아 아파요. 아 잠깐만 아픈데. 아이씨 이런 씨. 이러면 되지 되지. 됐어 됐어 됐어. 뭐 어떻게든 이겼다. 또 이렇게 또 비굴하게 이긴다. 보셨습니까? 이 군단의 군단장의 능력입니다. 이겼어. 이겼으면 됐지. 이렇게 이기는 게 난 당연하다니까. 자동전투 더블클릭하여 꺼버려서 실패. 오빠 이거 셋 다 때렸지. 됐어. 깔끔 됐다. 자 맹익 때리실 분 때리시고. 난 세 개 다 때렸어. 어휴 세 개 다 때려지네. 나는 혹시 시간이 모자랄까 했는데 다 때려지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 세 애들 옹계 화만 추궁 부인만 때리면 오늘 연합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4시간째 낮잠을 자고 있죠. 쟤 또 저러다 새벽에 깨면 아 이건 호재다. 딸내미가 오후 5시에 잠이 들었어. 호재야. 새벽에 깨는 거야. 이제 새벽에 엄마 배고파. 자는 건 내 맘대로 안 돼. 좀 깨워도 문제가 생기고 안 깨워도 문제가 생겨. 깨우면 깨우는 대로 짜증이란 짜증은 뭔가 짜증 다 내. 안 깨우면 안 깨운 대로 또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이것저것 해달라 그러고. 낭만비약 얻는 루트가 보스전 말고는 이벤트밖에 없죠. 저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낭만비약을 얻는 방법. 군단전 기부 보상으로.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낭만 군단 상점. 아 군단 상점 아니고 기부에 이 기부에도 있네요. 10개를 주네요. 저 며칠 전에 여기 이거 한번 먹어봤어요. 각성석 대박. 여기도 있네요. 무작위라고 하니까 너무 짜요? 주간캐 보상? 주간캐 보상에도 있네요. 10개. 1일에는 없니? 1일에도 있네요.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네요. 열심히 모아보십시오. 뭐, 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뭐든. 바쁘다 바빠. 각성석도 좀 더 줘라. 자 맹익이 29%고요. 이거는 금방 없어질 겁니다. 자, 7전장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2전장은 역시 타사 대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요. 맹익도 터지면 제가 옹계가 쉽다 그랬나? 옹계를 먼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낮은 애가 일단 높은 애부터 빨리 때려야 돼 애들을. 빨리 때려야 돼 애들을. A급도 하나 가려야 될 판. A급이 계속 있습니까? 신기해. 뽑기에서 이제 중복 있는 A급이 있으면 이제 각성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아들아. 아들이 이렇게 자꾸 절 끌고 당기고 늘어지고 하면 이거 헤드셋 줄이 뽑혀가지고 또 아까처럼 귀경할까봐 모아뒀어요. 잘했어요. 엄마는 여기 있을 거지롱. 우차. A급은 아깝다고요? 한 방에 터트리려고? 뭘 터트려요? 보상 산자는 랜덤이라 포함 안 될 때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포함이 안 될 때도 있죠. 각성석이 정말 흔하지 않게 나오는 것처럼 아까 저처럼. 이게 자동전투 해도 되나? 왜? 그쪽 화면 보고 있어? 으이! 깡충! 재밌어?
너도 이제 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게임 엄청 하겠지. 지금 누나도 열심히 저 학습 게임 같은 거 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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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오브이 동상? 동상 필요 없다고요? 아니 무슨 유비가 동상을 뭐 다 만들었대. 신현영도 신현영 이름 변경한 거 보소. 내가 여기 못 쓰게 해놨더니 신현영이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아까는 선은영이라고 그러더니. 추경 부인 추가됐습니까? 몰랐네. 당분간 30만원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C급 동상 게이득? 그러네? 추중이 C급인데 준다고? 핑크제비님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언제 깰진 아무도 몰라요. 캐리오님 안녕하세요. 제하 반갑습니다. 뉴현영 신올드형 뭐야 이렇게 변형이 많아. 하오브이는 저기 나이에서 걸릴 수도. 서화도 동상 있어요? 서화동생 이미 깔아놨대요. 신었냐? 다 알아듣고 있어. 어떻게 써도 다들 알아들어. 제각하다. 저기 너무 강하다. 우리 장비찐 강하다는. 또 빨리 때려라. 뭐하냐. 아이 저거 하나 잡는데 이 궁을 쓰냐 너는. 야 궁을 끌걸. 버리다뇨. 여기 부첨이랑 강류가 같이 있습니다. 버리다뇨. 버리다뇨. 남자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버리다니요. 버리다니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 안 버렸습니다. 강유야 오랜만이야. 농사철이라 바쁘대. 아니고요. 자. 벌써 하나 떨어져. 야, 이거 다 못 치는 거 아니냐? 빨리 때려야 되는데. 빨리 때려야 되는데. 이거 못 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아, 이러면은 약한 애로 맹액을 때려야 되는데. 맹액을 칠 수 있나? 31,000으로? 동천 안 끼고? 아 유비 써도 돼요? 원소 자리에? 아 그래도 됩니까? 그 아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게 그거예요. 장비랑 유비가 있는데 둘 다 칠성이거든요. 그럼 제 원래는 되게 원소 대신에 유비를 넣어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31,000원 절대 안 된다고요? 뭐 안 되면 버리는 거지 뭐. 호재 하나 쌓는 거지 뭐. 아 야 얘한테 전. 아 하우부인 저 눈치 없는 걸. 야 스킬 쓰지 마. 빨리 때려 그냥. 쓰지 말고 빨리 때려. 너만 써. 두꺼비 때문에 넌 쓴다. 빨리 때려. 아이 시끄러. 빨리 때려. 너 스킬 쓰는 거. 빨리 시끄럽고. 상대가 빨라서 맞춰가야 되면 원소를 쓰는 거고. 강요 혼자 이강이라고? 뭐 얘기하는 거야? 사용법이 달라요? 다르겠죠. 꾹. 어이쿠 미안. 스여 스킬 가지고. 어 이게 뭔데 쟤는 왜 혼자 반피야? 조용히 하고요. 힐 해주고요. 31,000 할만하다고요? 아이고 아들아 지금 갱킹은 좀 그래. 아이고 아니 좀 이러면은 맹액이 열리겠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빨리 때려. 7전장 맹액 말고 2전장 맹액 말하시는 건 충분하다고? 난 7전장 얘기한 거였는데? 안 돼? 7전장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안 때려줘 얘는? 빨리 때려. 강류 헌영하자 아프지. 아 왜 그래? 전투 종료 됐어. ESC로 빠지고 빨리 한 명 남겨줘. 빨리. 빨리 남겨줘. 아이씨 깨졌네. 아 얘 한번 트라이 하면 안 될까? 아 얘를 그냥 때려? 육성? 아 얘 때려. 얘 똑같이 육성이잖아. 아니 칠성이잖아. 아 이걸로 하지 뭐. 아,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걸로 가죠 뭐. 7전장 안 치시던 분이? 아, 7전장 안 된다고 하니까 얘를 때릴게요. 안 된다고 하시니까. 7전장 맹액은 최소 43,000 잡고 들어가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때리러 왔어요. 아니요. 맹액 안 때리고 맹액 말고
화만이나 옹개를 한 번 더 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칠전장에 쫄 셋을 다 잡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두 덱 잡으니까 셋 덱이 다 터졌네. 응. 요즘 덱이 하나 남았죠. 그래서 얘를 2전장 맹맥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합니다. 렉이 너무 걸려요. 이거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도와주면 좋을까? 차차 호로록 찹찹 뚝딱 뚝뚝딱 두꺼비는 내가 때린다. 뚝딱딱딱 뚝딱. 아 시원하네. 하만 이 친구 아주 마음에 들어. 노예라도 가서 시청시키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17명인데도 렉이 있다고요? 뭐 그 조절을 못합니까? 뭐야 벌써 끝났어? 오지 마라. 내가 분노할 테니. 좋고요. 좋았다. 짜릿하군. 지그럽고 호로록 초초초초. 암중 다쳤다고요? 7전 맹렬 간신히 들어왔다. 어 깜짝이야.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우리 서화 왜? 아이씨. 깜짝 놀래라 이씨. 잠깐 딴지 채팅 보는 사이에 우리 서화가. 에이씨. 괜찮아. 우리 동천나님께서 다 때려다 다 잡아주실 거야. 3시간 동안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무슨 3시간이 1시간이면 끝나요. 낮겜 보고 시작한 사람들 다 뉴비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저보다 살짝 이제 높으신 분들이랑 이제 제가 거의 마지노선인데 저보다 이제 늦게 시작하시고 저 방송하는 거 보고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킹생하고 저 정도면 이제 저 킹학생으로 봅니다. 저는 킹학생 정도. 서화 초각이요? 애들 힐하는 애들이 그렇죠 뭐. 뒤에서 힐하고 천 쪼가리 입고 부채 들고 있는 애들은 뭐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제 뭐 그 뭐야 그 보, 저 자리 줄 때 관직 줄 때 체력에다가 가끔 넣긴 하는데. 데데쿠스님 아니 저 재방송 보고 시작하셨어요? 데데쿠스님?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캐찍님이나 프라세오디님처럼 최근에 이제 저 재방송 보고 알아듣고 싶어서 시작하신 분 지금 30레벨, 40레벨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건데 데데쿠스님은 뉴비가 아닌데 이제 1학년이요? 초각 한 줄이면 1학년? 그럴싸하네. 어 그러네. 6학년 되면 이제 졸업이구나. 아 적당했다. 어 되게 적당한 비유인데? 마음에 든다. 그럼 저는 2학년이군요. 어? 누가요? 누가 각성소 100개예요? 축하드립니다. 오, 각성소 100개? 와 진짜 각성소 나오고 쉽지 않은데. 와 저기서 야 저기서 벌써 호재를 쪽쪽 빨아간다고? 부럽다. 100개면 쉽게 받기 힘든데. 나는 난 사준 거 그래. 야 나도 각성소 함 주라. 각성서 한번 줘라. 각성서 한번 주라. 각성서. 응 마귀아검. 안 주네. 안 주네. 안 주네. 사료사님도 재방송 보고 시작했다고요? 원보 300 곱하기 먹었다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원보에다가 막 각성석에다가 다 터졌네. 이제 뒤늦은 나의 호재만 남았군. 자 일단 축복부터 돌립시다. 여러분들 축복 지금 다 돌리셨습니까? 어 가자 디리리리 빨리 돌립시다. 야생마님도 어서오세요. 야생마님도 킹생하죠. 제 방송 보고 시작하셨으니까 디리리리 나도 각성석 주라. 아유 원보도 괜찮습니다. 아유 원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어디 갔어? 뭐 화면을 뭘 누른 거야? 오케이 자 출발합시다. 좋은데? 요즘 이거 재미 붙여가지고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 무엇이 나올까요? 또 원보? 아유 뭐 넌 항상 오는 거니까 가자! 띠리리리리 띠 띠리리리리 띠 띠리리리리리리리 우길이 90!
고제다 고제. 사마원이 귀엽습니까? 자 이제 탈콤밴드 외건님의 호지를 제가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법사로 채팅 올려주세요. 각성석은 50개인가 그럴 겁니다. 50개에 다른 그 초각을 할 친구가 만렙에 5강에 99초월 강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책략도 다 찍어야 되고. 자 3사로 1사로 2사로 나왔고요. 나왔어요. 30개 축하드려요. 강석성은 모아놔요. 애들 다 키워놓고 초각할 때 씁니다. C급 30개 B급 40개 A급은 50개 S급 60개 S급이 60개밖에 안 줘? 한 90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4사로가 3개가 나왔어요. 바로 4사로 갑니다. 다들 4사로를 좋아하시는구나. 공룡 아 귀여워라. 4사로 누구야 이리 와. 아니 뭐야 다 칼 차고 있잖아. 아 칼 다 차고 있잖아. 에이씨 자, 자 반복, 반복. 이미 칼 차고 있는 사람들이야. 3 너무 3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어, 3이 3개 나왔어. 3이 3개 나오면 간다. 3. 3. 야, 우리 방에 칼 안 단 사람이 없다. 님들 다 이거 하면서 칼 달았지. 자 이렇게 호재를 쌓았으니 하... 어 뭐야 왕위를 등용하셨대. 백형 왕위 등용 축하드립니다. 왕 축하 배호선님 왕이다. 호재왕. 제가 할 컨텐츠는 다 끝났어요. 응? 왜요 잠깐만 뭐요 아 왜요 추추추 뭐요 아 왜 뭐 뭐, 나 이제 다 했어. 이제 뽑기 해야 돼. 까비? 자! 이제 뭘 해야 되지, 우리가? 팔콘 밴드 웨거님의 원보를 태울 시간입니다. 화면 전환. 나와라! 킹덤 뽑기로. 전환! 뿅! 자, 팔콘 밴드 웨거님 자리에 계십니까? 어디 봅시다. 팔콘 밴드 웨거님을 위해 팔콘 밴드 웨거님 다시 한번 채팅 쳐주세요. 님 뭐 채팅이랑 보이스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채팅 한 번만 더 쳐주세요. 팔콘님 채팅 한 번만 더 쳐주세요. 망하지 말고 한 번 더. 오케이 됐습니다. 추첨 좋아요. 당신의 보이스를 불러올 마법 또리로리로띠. 지금 여기 회색 화면 보이죠? 팔콘 밴드 웨거님. 자 팔콘님 지금부터 팔콘님이 말씀하시는 건 채팅은 이 푸사가 말풍선으로 읽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가나다란 마법사는 뭐 1, 2, 3, 4 아무거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 채팅이나 쳐보십시오. 님의 채팅을 이 친구가 불러옵니다. 팔콘님 아 해서 제가 인식을 했어요. 이제 아. 좋습니다. 아니 왜 안 떠 왜 안 떠 목소리만 나와 왜 아 아 아 아 왜 안 뜨냐? 이거 전에 떴잖아. 넬라 판타지야. 넬라 판타지 아니고요. 아 속성 이거니? 어디 갔어? 이건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 안 불러오냐? 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불러오나? 아 필터 백옥선생님 반법으로 먹은 거래요? 헐 대박. 채팅 전에 됐었는데 왜 또 아니 되는 것이냐. 여디 아 잠깐만 이거 뭐야? 게시판? 어? 뭔가 화면을 불러온다. 아주 부럽다. 이렇게 불러오는데.
다시 잘라와야 되네. 이런 씨. 각조 부럽다고요? 뽑아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이건 지금은 각조 뽑는 게 아니잖아. 넬라 판타지. 아 지금 뜨죠? 조금만 더 크롭을 할게요. 왼쪽을 요만큼? 요만큼? 아니 너무 잘랐잖아. 아 이거 너무 잘랐는데? 하단을 이만큼? 이만큼? 됐다. 넬라 판타지. 아 제 영지요? 그거 아세요? 이제 그 뭐야 창고를 숨기는 게 돼요. 창고 숨기기가 됩니다 님들. 자 넬라 판타지. 아 여기 채팅 보이시죠? 보이죠? 채팅? 넬라 판타지. 창고가 이제 숨겨집니다. 아 긴장감을 주기 위해 잠시 화장실 갔다 올 동안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정보원 왜 채팅 안 뜨냐. 야 이거 위에 거 뜨냐? 아 이거 밑에 걸 떴어야지. 위에를 잘라야 되는구나. 하단을 조금만 더 자르고 상단을 조금 더 살리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놓고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팔콘 밴드 에거님은 이번 뽑기에 대한 마음가짐 또는 갖고 싶은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 계십시오. 알겠죠? 그분이요? 크크. 그분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요? 그분의 이름을 말씀하셔야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 그분. 그분 누군지 알겠고요. 신 하니까 딱 알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신 그거 돼요? 지금 저거 그거 하신다면서요? 신특 하신다면서요? 신특인데 그걸 원하신다고요? 내 계정 아니면 못 뽑는 그 친구? 픽들도 돼서? 그렇기도 하죠. 어차피 확률이긴 하죠. 신언냐. 신언냐 오로지 하나입니까? 신언냐 하나? 자 로그아웃을 하고 신언냐 하나뿐입니까? 진짜 하나뿐이야? 다 역해도. 진짜 신원용만? 아 역해를 원한다고 말하면 여불이 나와. 그런 말 하지마. 역해를 원한다는 말은 하지마. 아 로그인 해버렸네. 다시 자 아까 알려주신 비번으로 외국 계정이라 그런지 이걸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런 멘트가 영어로 나오네요. 역해 여불이야. 여불이라 어떡할 거야. 여불이라니.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아. 자. 팔콘 밴드 외거님을 모시고 오늘도 팔콘 밴드 외거님의 원보를 태워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팔콘님께 제가 그려드린 프사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은 지금 갖고 계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로고로 모시고 뽑기 방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갖고 계신 것들 잠깐만 구경을 할게요. 봅시다. 어우 깜짝이야. 여포를 갖고 계시네. 아까 S가 두 개라고 하신 게 여포 한신입니까? 메인덱이 위나라 한나라가 서브.
메인덱이 위나라 한 메인덱이 위나라 한 나라가 서브. 아 위에 위나라에 이제 언니가 나오면 이제 원하시는 게 되는 건가 보군요. 언니 소리가 왜 이렇게 작니? 아아 저기 뭐야 펠코님 말씀. 네. 아 좋아요. 아, 이제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언니 목소리가 작아서 좀 불편했는데 아, 잘 들리고요. 소리가 혹시 크거나 이런 말씀하세요. 예, 3군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로 팔콘 밴드 웨건 아이디를 쓰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옆으로 한신을 가지고 계신데 신원형 달라고 하시네요. 아, 저희 방 금지어가 신원형인데 왜 하필이면 또 신원형을 해달라고 하시는지 저는 1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리요. 빕이요? 빕 비팔이시네요. 월정액도 하고 계시고요. 신원형 걱정이 필요하신 재장수가 아니고요. 이건 팔콘 밴드웨거님. 여포한신 오금공원부로 한 거기에 뽑음. 그러셨다고 합니다. 500원으로 황현에서 뽑으셨다고 하네요. 그분이 이분이군요. 그래서 축해라고 하셨구나 다들. 아, 500원보로 저기서 뽑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기서 뽑으셔가지고 다들 축해축해 하셨구나. 황현으로 저거 뽑기 쉽지 않은데. 장수연에는 역시 또 잠깐만. 저기 좀 정리는 해주셨습니까? 등용소 자리. 등용소 자리는 넉넉하네요. 많이 갖고 계신데 안 쓰고 계시네? 쟤네가 있어서? 나 장보 주라. 나 세외 세력인데. 손견도 있으시네? 손책도 있고? 있는데 안 쓰시고 저걸 주대구로 그냥 쓰고 가시는 거야? 저게 다 각성석인 거야? 이분한테는? 그냥 안 쓰고 이렇게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나한테 없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처음 보는 애들 되게 많고? 육선배건도 있네? 와... 뽑을 수 없는 문항띠? 얘요? 얘는 못 뽑아요?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제 안 나온다고요? 문항띠가? 왜? 없어졌어. 이게 옛날 문항이구나. 지금 문항은 바뀌었죠? 아닌가? 아예 바뀐 거야? 리메이크 되면 그 전 애들은 아예 안 나와요? 진등은 나오잖아. 옛날 것도. 완전 바뀐 거야? 아예? 리메이크 대놓고 빨리 뽑기 합시다. 원래 태사성인데 또 태사성이 리메이크가 되면 전에는 없어지는구나. 배워갑니다. 자 아까 뭘로 가보자 그랬죠? 곧뽑으로 한번 가자 그랬나요? 곧뽑이 뭐야? 고급 연장수 이걸로? 이거 제가 돌려도 됩니까? 잠깐만 지금 사성 보장인데? 확정인데? 고? 무법? 자 몇 사로? 팔콘님의? 할 수 있는 거 다 돌리죠. 할 수 있는 거 다 돌리래요. 난 몰라. 아몰랑 난 그냥 다 돌릴 거야. 손 좀 풀어봅시다. 자 내 거는 님들이 골라준 게 다 이상한 애들 나왔는데 님들 어떻게 뭐냐. 2가 맞네요. 육성권도 3개 있음. 알겠습니다. 그것도 뽑아드릴게요. 자 2성 많이 나왔어요. 2사로가 많이 나왔습니다. 2사로 주창이고요. 자 호재가 쌓이고 있다. 자 다음 사성 지금 보상 몇 사로? 자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선을 그릴 테니까 자 이거 밑으로 8사로 안 되고요. 주창이 나간대. 우기님 말이 심하시네. 주창이 나한테 그럼 어떻게 보상 저거 까면 너무 부족하지 않냐고요? 50원 차? 글쎄 몰라 일단 까래요. 까라니까 까는 거지. 근데 300인데? 이거 근데 고 해도 돼요? 이거 300원인데? 원부 안 부족해요? 팔콘님 그런가 하시니까 잠깐 멈칫하는데 이거는 계산해보죠. 계산을 저는 못하는데 딱 돼요? 시토님이 딱 된다는데? 믿어도 됩니까? 그럼 돌려도 봐요? 팔콘님이 한번 계산해보세요. 74 남는데 또 딱코 딱댐이래요. 가요? 고고? 팔콘님? 고 나왔어. 몇 사로? 지금 사로 얘기하신 분이 4사로, 5사로, 2사로, 4사로, 1사로, 4사로가 많아. 갑니다. 자, 여러분. 용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용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기서 신원영이 자주 나왔죠? 춤을 추네요. 춤을 추네요. 역시 춤에는 음악이 필요하죠. 빠바빠, 음악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음악이 있어야 춤을 추지. 됐. 아봉이야. 아봉이야. 근데 이거 확 사성, 아 사성 보장이 용이 꼭 아니어도 저게 그거구나. 사성이구나. 아, 소리가 작아요? 소리 좀 키우죠. 이거 사성 보장이면 난 무조건 용 나오는 줄 알았지? 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난 당연히 용인 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니은. 아니랍니다. 자, 이걸로 갑시다. 자. 그건 100 채워야 돼. 아, 그건 100%. 아. 아, 그건 마일리지가 다 차면은 용이고 저거는 사성 보장, 그냥 사성 보장이구나. 이제 알았네. 난 당연히 용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용이 아닌 게 당연한 거였구나. 죄송합니다. 킹덤 스토리 잘 몰라서 킹모달 6개월 가까이 킹덤 한 사람 많네. 그러니까 님들보다 더 못하지. 님들보다 전투력이 3-4천 높아도 댓글 못 깨고 못하고 연합전 맨날 똥 싸고 그러지. 알면서 그래요. 자, 팔코님 특연해야죠. 여기서도 일단 신원영을 무조건 신원영만 원하신다고 하셨어. 특연하실 거예요? 고연하실 거예요? 여기서 돌려요? 특연, 아까 특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연 확실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특연 확실합니까? 특연 갑시다. 특연 갑니다. 그럼 고고고 하시면 10연치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이게 1라운드예요, 여러분. 1라운드. 후구대의 교체? 안 돼요. 그거 너무, 스포가 심해요. 해봤는데 스포가 바로 돼서 안 되더라고. 자, 기억 하시면은 누릅니다. 팔코님 기억 누르시면 저 눌러요. 습격 터지는 거 보고 돌려봐야지. 티일전 어제 운 다 썼다니까요. 어제 운 다 썼다고요? 기억이요. 기억 갑니다. 1라운드 고고씽 1라운드. 자, 몇 명이 춤을 추고 있습니까? 안 추고 있네요. 그렇죠, 춤을 안 추고 있네요. 운을 다 쓰셨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발춤을 추게 할 거야? 미래 봤어요? 님들 스포 노노요? 오 하는 거 보니까, 울지 않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아. 울지 않는 거 보니까 3-4로 춤춘다. 춤춘다. 아들아. 아! 춤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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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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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나온다! 용이야, 용이야. 야, 여기서 용이네. 여태우 있습니까? 여태우 어떠세요? 여태우, 여자, 역해 나왔어요, 역해. 팔코님, 한 말씀 하시죠. 역해가 나왔습니다. 있으십니까?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그래도 1라운드에 용이 나왔어요. 크크크 없어요. 없어요? 없대. 나이스. 없대. 좋았어. 나쁘지 않아. 역해고, 없는 캐다. 좋았어. 굿. 나이스. 없었대.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네.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니은 가난풍이요? 가난풍. 아까 부관은 가난풍이었어. 망치 들고 있는 친구. 앉아봐. 네가 손 안 보인다고. 좋습니다. 가난풍이었고요. 가는 가난풍이었습니다. 자, 2라운드 준비가 됐습니다. 자, 2라운드도 역시 팔코님이 기억 하시면 바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1라운드부터 없는 역캐가 나왔어요. 역시 축캐는 다르죠? 자, 팔코님 채팅으로 기억 하시면 바로 갈립니다. 차량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남편도 오고 있다는 얘기죠. 남편이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제가 뒤에 크로마 키판을 파놨죠. 역시 또 앞에 없네요. 또 뒤에서 한번 용이 날려나 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흐름이 있어요. 사마수 사마미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두 번째 2라운드에서 예, 아들내미가 좋아하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에도 이사로예요. 이사로 무비 이사로. 자, 용인가 춤을 추네요. 가뿐하게. 어떤 춤? 부사인. 저거다. 신캐가 나왔습니다. 신규 300에 곱추 신캐 부사인 나왔죠? 저거 부사인이 몇 급이에요? 저거 아까 여태우는 몇 급이었죠? 여태우가 B급? A급? B급? 여태우 부사인은
부사인은 C급? 부사인. 아, 용은 A급이었어? 여태후. 어, 여태후는 A, 부사인은 C급? 오케이. 오케이. 그렇군요. 아들이 좋아하네요. 사마가도 사성으로 나오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부사인을 등용하세요. 승급 이벤트. 오, 예. 부사인 등용하세요. 자. 망한 거 보고 웃으시네요. 히히. 망했다고요? 망했다고요? 왜요? 신캐 나왔잖아요. 신캐 안 되는 거예요? 고고고 누르시면 누르겠습니다. 안 망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펄코님 기억기억 누르시면 누릅니다. 기억기억. 기억기억. 역시 가챠. 기억이요. 기억기억. 애들도 좋아하는 가챠 게임. 또 춤춥니다. 보니까 앞라인에서 애들이 춤을 안 추네요. 앞에 다섯 명은 춤을 추지 않아요. 뒤에서 또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어, 또 이사로. 이사로가 오늘 뭐가 되네요. 이사로가 오늘 되는 날입니다. 주마나야? 육적 있으십니까? 귀여운 우리 귤 소년. 근데 난 계속 처음 보는 애들이 나서 난 기분이 좋은데 팔코님이 원하시는 게 안 나와서. 아마 갈았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육적. 육적도 C급인가 보죠. 춤춘 거 보니까. 그렇군요. 호재라고 하긴 애매해요. 갈았다고 하시네. 귀여운데. 우리 아들도 아니고 귀여운데. 아들만 신나는 뽑기 게임. 장수조합이 좋아요. 회유리 규친. 귤이 없으셨나 본데? 귤이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조합이 나오죠. 없었나 보네요. 없었나 봐요. 장수조합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없는 걸 뽑아드려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자, 이제 확정용이라고 합니다. 기억기억 누르시면 세 명이 춤을 추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저에게 그녀가 왔던 것처럼. 기억이요. 왜 반응이 흠이야? 왜 흠이야? 우리 아들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두 명이 춤추고 있어요. 두 명이 춤추고 있어요. 한 명은 용이고 한 명은 한 명도 용인가? 용이잖아. 육적 비예요? 악의 있으세요? 악의 난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악의 좋은데. 아, 애매해요? 악의. 육적은 B급이라고요? 아, 이거 S가 아니지. S가 아니지. 방송 중 여보. 유 밑줄 유. 육적이 B급입니까? 아기 A, 응, 아기 A고. 역해 좀. 역해 좀 달라고요? 아, 문빙 나왔네요. 다녀오셨어요. 갔다 와. 아들 갔다 와, 아빠한테. 문빙이었구나. 문빙은 C급. 좋아. 뽑기가 아들이 엄청 좋아하네요. 부사인 한 개요? 특연이니까요. 특연이니까요. 이제 나오면 되죠. 잠깐, 내가 지금 4라운드잖아. 이제 4라운드죠? 제가 아까 라운드를 안 올렸죠? 얘는 왜 이렇게 신났어? 아, 아까 3라운드 제가 안 고쳤으니까. 어, 산전지산인 30연의 구름 2장 축하드리고요. 기억이요. 기억기억 갑니다. 아들만 즐거워하는 가챠 게임. 앞줄에는 애들이 없네. 되게 좋아해. 짜잔. 뽑기 많이 해야겠네요. 데일리 뽑기 하면 아들만 신나. 3-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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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이 다릅니다. 자, 3-4로는 과연 뉴구. 아, 또 춤추네. 왜 이렇게 용이 안 나와.
5반이고요. 아, 5반은 저도 지금 재료로 이제 키우고 있는데 5반이 나오네. 용이 안 나오네. 어반이 아니고 5반. 5반이고요. 이게 무슨 특연이냐고요? 아, 부사인 하나 나왔네요. 이거 특연이 맞긴 맞는데 안 나오네. 특연인데. 어제 오늘 다 쓰셨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일단 오늘 끄집어 올리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문항 같은 것도 좀 나와주든가 최소한 좀 여러 가지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오성장수 등용권도 아까 까달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흐름인데 오성장수 등용권 제가 뽑아도 괜찮으시겠어요? 팔코님? 팔코님? 고. 고. 아 예 고 알겠습니다. 고. 응? 원보가 없네요. 원보가 어디 갔어? 원보다 원보다 어디 갔어? 똥손을 이기는 축해가 없다고요? 자, 그 고는 저기 오성 등용권으로 하겠습니다. 더 있는 줄 알았더니 없었구나. 야, 50년 차였는데 부사인 하나 튼 건 좀 심했다. 자, 그러네. 원보를 제가 다 갈았네요. 끝났다 아들아. 아들 정색하고 있는 거 봐. 끝났어 뽑기. 표정 봐. 아까 웃던 애 어디 갔어? 아, 아, 얘는 아니죠? 얘는 천 뭐가 다른 거야? 등용권 이거죠? 이거 두 개. 이거는 이거 한 개. 이거 두 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건 선택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맞군요. 이거 고고고 하신 거죠? 아. 왜 시키셨어요 저한테? 이거 누르면 됩니까? 이거, 질렀죠. 질 왜 질렀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 아, 등용. 여포 키우려고? 여포 키우려고요. 그거 누르시면 이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팔코님의 원본 제가 탈탈 털어먹었고요. 등용권이 3장 남았네요. 아, 팔코님 고고고 누르시면 3개 다 써주세요. 3개 다 쓸 테니까요. 3개 다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성! 기억이요. 정은지고요. 역해 나오라고 역해! 정은지 C급입니까? 저 리메이크도 C급이에요? 정원지가? 리메이크인데? 정말? 리메이크인데도 C급이야? 자, 팔코님 기억 한번 더 쳐주세요. 아, 이번도 망한 것 같은데? 님들 나한테 이제 시키지 마.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 기억이요. 아, 또 그 기억. 아. 아 씨 왕병이 씨 왕병은 나도 버렸다. 왕병은 남캐 좀 그만 나와라. 남캐 소리 안 나게 해라. 육성짜리 것도 기억이요. 알겠습니다. 아 자 마지막에 언니야 나와주세요. 갑니다. 자 이번 거 기억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기억입니다. 아까 육성 짜리 것도 기억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카운트다운 한 재미가 있잖아요. 자 이번에도 기억 해주시면 이거 태삼성이요? 모르겠는데요. 태사성 뜰 수도 있대요. 기억. 아씨 넌 또 했잖아. 아니 아까 나왔잖아 이 미친. 이거 아니야. 대머리. 아, 똥손. 덱 어떻게 짜는지도 시간 되시면.
덱을 어떻게 짜야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아, 뽑기에 실패하시면 뽑기에 실패하시면 홀스비치 돌 1 홀스비치 돌 1 홀스비치 돌 2 아, 어디 갔어? 아. 아, 남편 지금 아들이랑 놀아주고 있어요. 아들이랑 춤춰주느라고. 근데 아들이랑 춤춰주다가 정원지가 또 나오는 거 보고 바닥에 주저앉긴 했어. 정원지가 또 나오는 거 보고 갑자기 쓰러져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 이렇게 데미지가 큽니다. 진짜. 아, 제가 못 뽑은, 아,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일경을 구독권을 드렸으니, 아, 제바비보를 답답하신 만큼 쓰셔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 단기념으로 제바비보 한번 써주시죠. 아, 제바비보 한번 눌러주시죠, 발코님. 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네요. 제비스트 부부, 제비스트 부부. 감사합니다. 덱 잘 아시는 분 덱을, 예, 위덱이요. 위덱을 봅시다. 위나라를 보면 알겠죠. 자, 위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아까 여포는 위나라가 아니에요? 한나라예요? 호재 빨러 간다고요? 왕원이 조조. 호로로로. 한나라? 그러니까 위나라랑 한나라. 엘렌딜님께서 좋다고 하시는데 야생만이도 조조를 뽑으셨다며. 삼군주의 왕언니? 양단 하나 났다고? 냥냥이야? 축하드립니다. 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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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욱도 좋다고 들었는데? 조조조비. 어떻게 짜야 됩니까? 한신위댁? 배치로 덱 만들자고요? 배치로? 비어있는 덱을 아무거나 좀 쓸게요. 여기 좀 한산한 덱으로. 신멋이 그거 왕천으로 뽑을까 생각 중. 신멋이 그 부산이 또 났다고요? 거기도 갔습니까? 새끼 쳤네. 신멋이 그 신원영 씨 왕천으로 뽑으시려고요? 차라리 그거 빠를 수도 있어요. 정신 건강에도 이롭고요. 자, 이 친구가 한나라죠. 제 덱 좀 짜달라고 하시니까 이 게임 접고 싶다고요? 아니 왜요? 님들 저 덱 상담 좀 해줘요. 덱 상담하고 끝내게. 아유, 그것도 왜 또 내 손으로 자꾸 서류방을 나한테 시켜. 일단 위나라 이구단 이부사인 왕언니 조조 조비 순욱 이응이응 그렇게 지금 돌리고 있어요. 왕언니 한신 어디 갔어? 한신 어디 갔어? 한신? 한신이 어디 있었어요? 조조 조비 사마사? 사마사 일일이 왕찬 줄 거예요. 한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한신이 그거구나. 초안쟁 패구나. 아 이렇게 지금 돌리시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은 이게 제일 낫다고? 한나라는 그냥 여포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보면 순욱 빼고 여포. 아 순욱 빼고 여포? 아 순욱 빼고 여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6만이야? 홀랭.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는데. 가고 있대요. 탱을 두 개로. 이렇게 할 거면 뭐가 낫습니까? 굳이 바꿀 거 없다고요? 순욱 빼고 여포? 좀 애매하다고요? 아이고 타사 대왕님 어서 오세요. 신원영하고 각조가 위덱은 필수. 그렇죠. 위나라의 신원영이랑 위덱이 워낙에 필수. 저 아우 접었는데 다 거기로 가나? 위덱으로 할 거면 덱 분리시켜야 되고. 굴뚝 삼굴단. 한 덱으로 할 거면 여포 한신 같이. 한나라라면. 자, 한나라라면 여포 한신. 자, 여기서 한나라라면 한대고를 할 거면 여포 한신 같이. 한나라라면 원소. 여포 자리가 신원영이면 완벽하다고요? 신원영 왕천으로 뽑으시죠.
가후 전풍? 누가 전풍 가후 돌리다가 한나라가 여포밖에 없는 게 문제죠. 바꾸라 그랬는데. 가초선? 가초선? 그건 당신이 가초선이라 그러면 그다지 신빙성이 유역. 이렇게? 아직 애들이 좀 덜 크긴 했어요. 가후도 5성이고 전풍이랑 가후가 괜찮은지 모르겠네. 바꾸라고? 유협 무조건 유협? 유협? 이렇게? 동백 먹으면 다 먹어야 되잖아. 문제는 동백 신원형 곽조를 먹어야지 대기 완성된다고 하셔서 오늘 저한테 맡기셨는데 정원지가 더블 부사인이 더블 시티오님 것까지 더블. 지금은 전폭 써도 된다고요? 님들 이제 지르지 말래요. 동백이나 동탕 나오면 전풍을 빼면 된다고요? 제 왕천은 업데이트 전에 초보 패키지 사서 그때 받음. 그래서 아까 덱이 난 겁니까? 이 덱이 난 겁니까? 저는 일단은 당장은 아까가 훨씬 좀 초각한 애들도 많아서 당장 쓰기에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왕천으로 신원형을 뽑으셔서 위나라에다가 합치셔도 되고. 아까 위나라 육손 있으신 육손 조조도 좋고 육소조? 아까 육손이 등용서로 있으셨잖아요. 위덱이 더 좋아. 이거 저도 아까 전풍이랑 가후가 이게 등용 안 한 것도 있고 등용 안 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걸 등용서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쟤 또 5시부터 잔다? 아휴. 팔코님 보시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애들 어디 갔어? 모든 등용서를 출력합니다. 어디 갔어 나? 어디 갔어? 아 위나라 위나라로 해놨네. 아 정원지 두 개 이거 보기 싫은데 이거 어떡하지? 정원지 두 개. 아 정말 똥손 진짜. 아우 왜 아빠랑 춤 계속 춰? 아빠는 왜 흥을 돋궈놓고 왜 애를? 따라라라라라라 왜 뭐 어쩌라고? 아빠는 왜 애를 불지펴놓고 애가 나한테 오잖아. 어떡할 거야 책임져. 아이 진짜 짜증 난다 애들 진짜 짜증 낸다. 리메이크 정원지가 이쁘다고요? 한나라 황보도 크크크크 뽑기 더 보고 싶지. 아니 아들이 아빠가 춤춰줬잖아. 근데 아빠가 체력 다 했다고 소파에 그냥 앉아버렸어. 아들이 나보고 같이 춤추다고. 황보숭? 여부리가 이미 갖고 계시네. 내려봅시다. 부사인 독발수기능 황보숭 위연도 있으시네. 손견도 있고. 아빠 춤춘다. 아빠 춤춘다. 응. 자 아빠 춤춘다. 아 야 문항은 옛날 문항. 황보숭 있으시면 여포 옆에. 지금 요봐 다 태사성이야. 태사성을 지금 한 바닥을 가지고 계셔. 육항도 있고 여태우 제가 지금 뽑아드린 거고 육손도 있고 마등도 있어. 손등 제가 이제 나라 덱을 잘 모르니까 조합은 모르지만 괜찮은 애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등용을 안 하고 이렇게 많이 들고 계시지? 그래서 지금 팔코님이 도와달라고 방송으로 요청을 하신 거예요. 뽑기를 해서 뽑기 한 걸 기반으로 덱을 좀 봐달라고. 근데 내가 뽑은 게 없어. 덱이라도 짜주자 우리. 어? 위덱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서요. 더 내려? 더 내리면 태삼성이고 이제 없고 여기까지가 태사성. 여기까지가 아직 조합은 안 나와요? 까비. 아까 그 위덱으로 그냥 가요? 위덱? 만총이 있네? 한나라 보숭이. 아까 여포랑 보숭이 같이 두라고 해줬었고 신원용 뽑고 위덱. 위덱코어 다 있는데 육소조도 가능하시다고. 육소조는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육손이랑 소교랑 뭐 조조 이렇게인가? 안돼? 소교가 아닌데 맞나? 소하? 아 소에그가 소가 소하입니까? 소하가 없죠. 위덱이 한 대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그 위에서 더 등용할 애는 없는 거죠? 가지고 계신 거에서 신원형을 왕천으로 뽑으란 얘기죠? 그런 뜻입니까? 자
장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를 많이 가지셨는데 본인이 필요한 거는 또 못 가지셨어. 이 뽑기가 다 그렇지. 뽑기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는 나에게 오지 않아.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신원형을 아까 위대 나왔었죠? 뭐였나? 잠깐만, 위나라에 만총이 있으셨구나. 순욱자리였나 아까? 조주사마사 왕원이 한신조비 굴탄 줄게요. 사와주세요. 곽적까지 뽑아야 된다고요? 참 힘들다. 힘들어. 저번 위덱 원부 없어서 못 돌렸는데 이틀 후 추균부인 패키지 떠서 그거 사고. 그만 사세요. 아니 서화가 없으심. 서화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위덱 맞죠? 여기서 누구를 빼고 신원형을 들어가면 됩니까? 여기서? 왕원이 한신은 그대로 갑니까? 순욱 빼고 순욱 빼고 시온누욱 순욱 빼고 여기다가 신헌 누나 언능와 네 글자밖에 안 되냐? 헌영이 들어오면 완성되는 덱입니다. 이주된 사람이 있는 거 없으면 문제가 많은 거라고요? 원칙대로라면 한신을 빼야 된다고요? 한신이 이제 선조의 축복 때문에 있는 건데 얘가 지금 상태가 지금 빨간색이어가지고 초각을 하네여가지고. 그럼 좋아요. 자, 한신이 없다면 여기다 신원형이랑 누굴 넣어야 됩니까? 한신을 뺀다면 키워야 될 것까지 생각해서 한신 빠지면 한 덱으로 보내도 될 듯 아니면 초한 덱도 써도 되고 한신이 어디든 넣으면 되지. 순욱이 빈결이 있다고? 왕이? 지금은 순욱이랑 신원형 이렇게? 순욱이랑 신원형 넣어서? 현재로는 순욱이 나왔다고? 여기에다 신원형이 들어오면 덱이 완성되는 겁니까? 위덱이? 저게 최선? 이제 결론은 이제 곽조가 투입되면 운욱이랑 곽조를 바꾸고 조비를 1선에? 조비가 이제 누가 힐러가 이렇게 들어오면 조비가 1선으로 안 가니? 조비야 너 1선으로 못 가니? 그렇지. 여기에 이제 신원형이 오면 조비를 1열에 두고 1선에 놓고 이제 장춘화 자리에 신원형을 넣으면 완성이 되고 곽조가 나오면 순욱이랑 바꾸면 됩니까? 맞습니까? 사마사는 또 빼는 추세야? 아니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하오? 뽑으면 되는 것 아니오? 하지만 뽑질 못했어. 조조 일렬이 개빡친다고요? 곽조하고 사마사하고 사마사 곽조가 들어오면 사마사가 곽조가 나오면 맨 앞으로 가버린다고? 곽조를 뭐가 뺄 수 있다고요? 아이고. 알았어, 이제 방송 끌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칠성은 조비하려고 생각 중이다. 제가 더 이상 해드리는 거는 이제 아들 갱킹도 무리가 있고 제가 방송을 너무 오래 했죠? 10시가 다 돼가죠?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할 테니 나머지는 킹덤 게시판 같은데 좀 문의를 더 해보시고요. 일단 실시간으로 조율을 해드리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펄크님 오늘 대리뽑기 의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하시는 걸 못 뽑아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 자 마무리 멘트 팔코님 이제 저기 마무리 인사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거 말풍선 한번 마무리 해주시고 퇴장하는 장면까지 잡은 다음에 호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코님 한 말씀 하시죠.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는데 뽑아야 돼. 대머리 정원지. 정원지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정원지라니. 난 또 정원지만 두 마리 뽑은 걸로 또 한창 동안 놀림 받겠구만. 빨리 로그아웃을 하자. 로그아웃만이 답이다. 정말 로그아웃 할 거야. 여러분 보셨죠? 제가 이렇게 똥손입니다. 맡기지 마세요. 이거 다 감내할 자신이 있으면 그때 맡겨요. 알았죠?
호스팅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내드릴까요? 포나스쿨 중이니까 낙겜2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뽑기 방송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진행이 됩니다. 오래 걸리니까 밤엔 좀 하지 마세요. 장수가 없는 거 나온 건 좀 다행인데 귤이랑 그 아까 그 뭐야 여태운가? 그거 나온 건 다행인데. 못 찾아. 자, 낙겜2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 저녁 연합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에 만나요. 대리뽑기 좀 그만시키시고요.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에블듀오로 보내드립니다. 제발 여러분 제발 제발 올려주세요. 자, 펠코님 제발 비번 한번 올려주세요. 봐봐 제발 제발 비번 쳐줘. 펠코님 안녕. 지금 돈 되면 사요. 풀탭으로 나와. 깜짝이야. 저걸 눌레냐. 아 호스트 소리 왜 이렇게 큰 거. 저걸 눌레냐. 깜짝 놀랐네 진짜. 호스트 소리 왜 이렇게 큰 거야. 캠핑 성공. 아이고 왜 에어 많이 놀랬어. 많이 놀랬구나. 아이고 아이 같은 거구나. 멜 모셔스.